아이고야, 지금 고압펌프 캡이 지금 터졌어요. 터져가지고 이거 다시 갈아야 돼요. 새 걸로 갈아야 되는데, 이게 터진 이유가 이게 바이패스가 안 되고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. 아, 근데 좀 아직 교체를 해야 되는데. 아무래도 레귤레이터가 압력 조절기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, 그래서 확인을 하고. 와, 아무튼 아까 막 소리가 엄청 났습니다.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. 맞으면, 맞아갖고 사망한 사람이 있어갖고, 절대 이 펌프 세차기 돌릴 때 펌프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거든요. 엄청난 고압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, 이게 한 200바 이상의 뭐 300바 정도의 압력으로 튀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시면, 어우, 만약에 이거 하판 없었으면 이거 다 찌그러졌어요. 하, 겁나대요. 소리가. 와, 무섭더라고요. 와, 뭐차 터지는 소리 났어요. 터지는 소리. 어우. 이걸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아.
밸브 풀어보니까 볼이 열었는데 반은 닫혀 있어. 예, 이게 안에 보니까 프로실 보니까 볼이 다 열려야 되잖아요. 예, 이게 열고 볼이 안 돌아와. 예, 갈면 이거 암력밸브 갈 필요 없이 그 예, 볼밸브만 갈면 되거든요. 그래요. 아, 원인 밝혀졌으니까 뭐 밸브로 닫아버리니까 바이패스 쏴주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된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은 저기다가 안전 밸브를 하나 해야겠네. 나는 만들 때 먼저 펌프에서 T밸브 달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게 거기다가 썼었는 달고 원래 그렇게 그다음에 썼었는데 압력밸브로 연결했는데. 그 썼었 예 네, 원래 그렇게 썼었는데 압력을 조절할 때마다 자꾸 그뒤 뒤에 펌프에 들어가서 자꾸 해야 되니까 제가 귀찮아서. 귀찮아서 앞에다 뺐거든요. 어차피 뭐 볼밸브가 지금 뭐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 알았으니까 저 그러면 그것 좀 사장님 그거 구해주세요. 안전변 안전변 그냥 달아버리 레귤레이터는 혹시라도 써야 되니까 조절기는 앞에서 써야 되니까 안전변을 하나 해놓으면은 그냥 팍쏠거 아니야. 예, 바깥으로. 그렇지. 예. 그치. 그 펌프 헤드 반대편에 그쵸. T 하나 그러니까 달아가지고 T 이제. 그 저기 그 뭐야 그 저기 지금 T로 돼 있어요. 하나 지금 그냥 말고리 쳐놨어. 혹시 몰라서 거기 뭐라도 그러니까 혹시 할까. 거기다 안전벤을 예, 달고 그러니까. 호수를 쭉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호수를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은 그쪽으로 터지지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겠네. 그게 380바짜리, 300, 한 400바짜리를 사야지. 예, 400바짜리. 예. 그래서 저기 암을 350바에 세팅을 해놓고 써야지. 예. 그렇게 가야지. 아무튼 뭐 가장 높은 걸로 해주세요. 400바. 400바. 그냥 밸브 문제였네, 밸브. 결국엔 밸브 문제였어요. 네. 어우, 펌프가 터졌네. 아유. 안전변을 달았어야 했는데, 안전변만 달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. 그러니까 안전변 달아야 되는데, 단다 하면서도 꼭 터, 일 터지고 나서 꼭 달아버리네. 아, 나 진짜. 하.